형님. 요새. 요 차를 보니까 저 이제 군대 있을 때 대통령 경호 작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못 믿으실 수 있긴 한데 누가 보면 거의 뭐 그 주요 인물 뭐 VIP? 네, 이 하늘로 아 이거 단어를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튼 하늘로 가는 게 있고 도로로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도로로 이용하더라도 실제로 VIP는 어디 탔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단단하거든요 차가. 근데 오늘 차가 딱 이름에 프레지던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대통령 타도 되는 차. 그걸 그렇게 엮는다고? 어떻게든 엮어야죠. 아, 여러분들 이게 주제가 자꾸 고갈되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 다음 주로 코앞으로 좀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저 열심히 막 오늘 뭐 내 방 이번 주 내내 많아 그지? 아마 손님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 추석 전에 이렇게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게 또 우리의 또 진심이 좀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최대한 그치? 뭐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지? 많이 털었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요 모하비 차량 한번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와, 옵션이면 옵션, 일단 가격이면 가격까지도 싹 뺏어왔습니다. 오늘 모하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은 기아의 더뉴 모하비입니다. 블랙 앤 실내 브라운 패키지 올려놨고 내비게이션 추가, 썬루프 작업 추가 옵션 세 가지까지 해놨습니다. 연식 키로수 좋고요. 가격까지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거든요.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은 2018년 9월 등록, 주행거리는 약 9만 7천 킬로예요. 사고이력에선 아쉽게 뒤쪽에 교환두 곳이 들어가요. 트렁크랑 리어 패널. 차량 기아의 더뉴 모하비 디젤 4륜 구동의 프레지던트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기준으로 소매 금액이 약 2,400에서 2,500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뒤쪽 교환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얼마까지 빼볼까? 그래도 국산차 기준으로 그거 막 2,300 정도 하지 않나요? 2,300 정도? 더 한번 빼볼게. 2,200에서 에야 더 뺐습니다. 2,150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원하게 한번 뺐습니다. 모하비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전차주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막 차량 관리를 진짜 깔끔하게 했다라고 신신당부를 막 차 팔기 마지막에 아까우셨대. 안 파신다고 막 그랬나봐. 네. 그래서 뭐 정말 차 관리를 너무 깨끗하게 했다. 근데 차를 봤더니 어쨌든 차가 좋아. 연식 키로수 좋고 아쉽게 뒤쪽 사고 제외하고는 너무 좋고요. 또한 이 모하비에서 실내 브라운 컬러까지도 제가 너무 좋고 저희가 여러분들 이 6개월에 만 키로 세이프티6가 수원에서만 진행하고 있고 취급하는 상사도 뭐 다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진행 안 하는 상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AS 비용 청구가 됐어요, 형한테. 네. 세이프티6 해갖고 돈을 많이 넣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 달치를 묶어서 이렇게 보증보험사에 돈을 주는 개념이란 말이야. 네. 또 우리가 또 매도 대수가 적진 않잖아. 네. 그래서 비용을 많이 냈다. 몇백 단위로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차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1개월에 2,000km지만 6개월에 10,000km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모하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모하비를 살 거면 더뉴 사는 게 맞은 것 같고, 그지? 그죠. 1세대 모하비는 좀 너무 오래됐고 색상 조합, 옵션 조합이 다 좋고 또한 프로필도 18년에 100,000km가 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만 봐도 차량 너무 좋다. 자, 앞쪽에는 전방 카메라서부터 뭐 센서 이렇게 뭐 헤드램프 다 너무 깔끔하죠. 18인치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다. 오, 전유량도 좋은데? 전유량도 50% 이상 남아있고 크롬 휠 올라가져 있고요. 요우, 문 열면은 딱 이렇게 그지? 시트가 또 움직여줘야지. 사이드 미러 펌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약간 시트까지도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올려놨어, 그지? 이 발판도 코일 매트 밑에 또 뭘 또 그치. 저희 아버지가 딱 이런 느낌인데 차에 먼지 굴러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이거 봐, 이게 도어 쪽에 위에가 이거 요 색상이잖아, 브라운이잖아. 요 커버까지 그지? 아, 여기에 기스 좀 난단 말이야. JBL 사운드. 야, 뒤에 시트는 거의 사용도 안 했네. 조수석은 이제 워크인까지도 올라가고요. 상태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은 모하비 차량이라고 설명을 보고 뒤쪽 타이어도 네, 앞쪽이랑 타이어 차량은 비슷하고 뭘 좀 더 드릴 수 있을까? 또 중국차 살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체크하면 더 좋을까? 그래서 늘 항상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저희 좀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치?
물론 다 저희 우리 구독자님 고객님들 너무 다 좋으시지만 최근에는 아 진짜 좀 힘들더라고. 조금 이 악의적으로 이렇게 막 저희에게 예, 약간 반협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이, 그건 반협박이 아니라 그냥 협박이죠. 그치? 저 옆에서 라이브로 다 듣고 있었는데 오드로도 아... 떨었어요 저. 아 아무튼 여러분도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그런 일도 있어서 아직은 뭐 그런 걸 영상으로 다루진 않지만 요즘에는 AS 영상 되게 많이 다루잖아. 아, 다 유튜버들에서 우리도 이걸 좀 다뤄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야. 응? 그지? 맨날 당할 수는 없잖아. 맞죠. 어? 맨날 아무쪼록 이제 6대4 폴딩이 가능한데 어 커버까지도 여기도 그지? 3열. 아 진짜 이번은 근데 진짜 꼼꼼하시다. 어? 인정하네. 비닐도. 비닐까지도 그지?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모아비 차량 중에서는요 가격, 트로피, 연식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량 좀 놓치시면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아우 뭐 다 깔끔하다.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 메모리 기능입니다. 접이 부분, 전동 시트. 자, 후측박 센서, 차선 이탈, VDC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이렇게 이륜, 사륜 구동, 제어할 수 있는 버튼.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이드는 풋브레이크, 풋브레이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왼쪽에는 볼륨 블루투스 기능 있고요. 크루즈 기능 있습니다. 주행거리 약 97,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썬루프 올라가져 있고. 와,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기능까지 되어 있고, 유보. 기능까지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리셋하신 것 같아, 그지? 차 넘긴다고. 그러네요. 다 리셋하셨고 진짜 꼼꼼하신 분이다. 자, 공조기 오토 에어컨 내비 정품 내비입니다. 예, 버튼 시동 포함해가지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예, 양통풍까지. 양통풍 올라와져 있고 열선, 에코 버튼, 전방 센서. 카메라 버튼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고 차키 두 개, 네, 차키도 여유분까지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더뉴 모아비고요. 프로필 가격 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추석 전에 이렇게 고급 SUV 한번 기비한 예정이셨던 분들은 오늘 모아비 한번 추천드려보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 더뉴 모아비 금액은 2,150이고요 전액 할부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저희는 수원에 도이치에 있고요. 그 밖에 매물 홈페이지 장기렌트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대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